이렇게 안 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해는요? 이렇게 안 해? 네. 어, 여기는 가능해. 탑10 안에 가능하다? 이렇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 뭐요? 바로 화제의 뭐. 방송이죠. 뭐. 미스트롯 2. 미스트롯 2에 전유진 씨라고 있어요. 미련 없이 버리고서 울고 살자. 네. 이분의 행보가 당연히 궁금하겠죠. 성격이랑. 애가 진솔하고 착하고 뭐라 그럴까 사람들한테 이쁨 받고 꽃으로 보이란 사주는 맞거든. 네. 자수, 그러니까 이 자수는 내가 봤을 때는 귀히 되고 높이 되는 수도 있어. 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순위권 안에 들 수 있냐 없냐 그게 다들 궁금할 거 아니야. 그렇죠. 어, 근데 이렇게 안 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해는요? 이렇게 안 해? 네. 나 이렇게밖에 못 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 말하는. 어, 여기는 가능했고 이거. 탑10 안에 가능하다. 이렇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노래는 참 잘한다 애기가. 뭐라 그럴까 부진성도 대빵 좋고 그리고 어른들이 보면은 야 너는 어떻게 얘 좀 고지식한 면 있다? 그리고 조금 예의 바르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예쁘게 말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말한다는 재주가 뭐냐면은 어른 공경 잘하라는 수가 들어와 있어 얘가. 그러다 보니까 뭐 어른들한테 예쁘게 말하는 법을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네. 내가 봤을 때는 참하다. 참하다고요? 어 참하다고. 참한 게 애기인데 참한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예쁘게 말하고 공손하다는 얘기겠지. 참하다고 그런 뜻 잘 모를까? 근데 얘가 네. 순위권 밖으로는 안 나가는데 1, 2, 3위에서는 조금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지금은 내가 아까 했잖아 반짝한다고 네. 막 잘 되기는 된다고는 하지만 순위권 네. 안에는 조금 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 이 아이 성격이나 성향이나 그런 것도 좀 어떨까요? 내가 아까 했잖아요 말 잘한다고요. 말도 잘하고요. 네. 그리고 진솔한 대화. 그러니까 어린애 같지 않은 네. 좀 어른스러움. 말 한마디도 조금 뭐라 그럴까 진솔하게 대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봤을 때는 요 기회 말고 요 네. 트롯 이거 기회 말고 다른 기회가 들어올 것 같아. 트로트 말고 가요 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기나? 연기는 아닌데 네. 내가 다른 기회가 들어온다는 게 네. 노래는 계속하는데 다른 쪽에서 유행을 탈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여기 보면 나왔던 애들 또 나고 여기서 또 나고 이렇게도 또 나고 그랬잖아. 네. 근데 이 친구 여기가 처음이야? 두 번째 아니야? 맞아요. 그치? 네. 근데 네. 요 자리 말고 지금 요 트롯 말고 네. 다른 쪽으로 또 뭔가가 뭐가 진출을 한다든가 다른 네. 쪽으로 뭔가 얘가 네. 기회가 생길 거야. 네. 내가 봤던 여기에서 나는 굴복하지 말고 또 다른 곳으로 또 도전해봐라 그래. 하면니까 아, 그러면 아, 얘가 아. 그쪽에서 조금 바짝 뜰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계속 도전 정신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순위권 안에 들어와야 그쵸. 뭐든 많이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애기가 여기에서는 실패했다고 실패가 아니고 내가 봤던 이 도전 정신으로 한 번 더 또 다른 곳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사라든가 네. 누군가에게 콜이 들어온다든가 네. 내가 보통 그런 쪽으로 해서 손잡고 얘가 다른 쪽으로 더 잘 풀리지 않을까 싶어. 지금은 나이가 신축년으로 보면요 네. 얘가 16이 된단 말이지 그때는 네. 얘가 14살부터 우는 들어왔다 애기가 네. 그러면 네. 14살부터 얘가 조금 뭔가 운기가 펼쳐나가는 식은 운기가 있는데 아. 19대가 되면은 네. 내가 봤을 때는 유명해질 것 같아. 지금도 유명하지만은 잘 풀릴 것 같아. 19살이 되면 데뷔를 조금 한다는 뭐 그럴 수 있지. 기획사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 이름을 좀 더 날리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기회가 올 것이니 네. 여기서 그냥 안 됐다고 슬퍼하지 말고 네. 이것도 어찌 보면 디딤돌이야. 네. 애한테는 더 잘 될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이걸로 얼굴 알리고 이름 알렸다 생각하면 나중엔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많이 뭐 노력하고 진출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알겠습니다. 어. 지금 유튜브 되게 이슈예요 이분. 벌써 100만 뷰 찍었대요. 아 진짜? 나 예스. 유명한 아는데 이렇게 깐 거야? 깐다고 하시면 안 되죠. 아 그래도 3위 안에 든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3위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선생님은 무당이다 보니까 시청자들께서 오해를 조금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냥 5위 정도 하면 되지는 안 될까? 아니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